안녕하세요. 오늘은 음악의 성인, 그래서 악성이라 불리는 뤼디비 반 베토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토벤의 인생을 살펴보기 전 그의 대표 음악 엘리제를 위하여 간단히 설명하고 음악을 듣고 베토벤의 인생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제를 위하여 이 곡은 1810년에 작곡되었고 베토벤 사후 1867년에 공개되고 출판은 1870년에 하게 됩니다. 이 곡의 주인공 엘리제에 대해서 여전히 논란이 많으나 베토벤 주위의 여인 중에 하나였던 테레제 말파티를 위해 작곡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테레제 말파티가 베토벤에 받은 이 곡을 갖고 있다가 뮌헨의 바베트 브레들에게 주었는데 그의 친구 놀이라는 사람이 1867년 브레들의 집에 놀러 갔다가 이 악보의 원본을 발견했고 1810년 4월 27일 완성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워낙 베토벤의 그 시체가 알기 힘들어 곡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엘리제라고 표기해서 지금까지 엘리제를 위하여 라는 제목이 붙었다 합니다. 안타깝게도 곡을 발견하고 편찬하는 과정에서 베토벤 친필 악보가 소실이 되어서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당시 1810년에는 베토벤이 테레제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정설이니 테레제 말파트를 위해서 작곡한 곡이라는 게 거의 확실히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베토벤의 엘리제를 위하여 감상하시고 베토벤의 인생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뤼디비 판 베토벤은 1770년 독일 본에서 태어납니다. 그의 할아버지가 귀족 출신 음악가로서 쾰른 선제후의 궁정 악장이었으며 아버지도 쾰른 선제후 궁정에서 테너 가수로 일했고 피아노와 바이올린 개인 강습을 했습니다. 베토벤은 어린 시절 아버지로부터 피아노 기초 교육을 배우게 되는데 자식의 재능을 안 베토벤 아버지는 엄격하면서도 열정적으로 아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재능 있는 여러 음악 선생님에게 조기 음악 교육을 받게 됩니다. 베토벤의 음악적 재능은 어린 시절부터 두각을 드러내어 9살에 공연을 할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모차르트 명성을 불허했던 아버지는 자식의
나이를 줄여 신동처럼 보여 주목을 끌어서 이익을 챙기려는 생각도 했답니다. 11살에 피아노 오르간 연주자로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1787년 17살 때 베토벤은 빈을 가게 되는데 새로운 음악 환경도 접하고 모차르트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모차르트는 베토벤에게 즉흥곡을 연주를 부탁했는데 베토벤의 뛰어난 연주 실력에 모차르트는 여러 친구들에게 저 아이가 나보다 더 유명하게 될 걸세 라고 했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모차르트에게 음악을 배우게 되는데 배우는 중에 본에 있는 어머니께서 돌아가시어 다시 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22살에 다시 빈에 오게 되지만 그때는 이미 모차르트가 돌아가신 후였습니다. 베토벤은 귀족 브로이닝과 집에 가서 귀족 자녀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치기도 하고 독일 문학과 고전문학을 배우기도 합니다. 가르쳤던 여성 중에 엘레오노라라는 여성이 있었는데 그녀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사랑하는 마음은 오랫동안 지속이 됩니다. 1792년 22살에 선제후 장학금으로 빈으로 가서 하이든에게 음악을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항시 바쁘고 느긋한 성격의 하이든에게 많이 배우지를 못합니다. 베토벤은 하이든에게서 배울 것이 없다는 이야기도 했답니다. 베토벤은 작은 키에 피부가 검고 마른 체형이라 하이든은 몽고머리 대왕이라고 별명을 붙이기도 합니다. 1793년 베토벤은 빈에서 피아노의 명인이자 귀족 살롱의 즉흥 연주자로 명성을 얻게 됩니다. 1794년 하이든이 영국으로 연주 여행을 가게 되는데 그때 자연스럽게 하이든을 떠나게 됩니다. 선제 후에 장학금이 지급이 끝나지만 빈에 있는 여러 귀족들이 그의 재능을 알아보고 재정적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1794년에는 공연보다 작곡을 위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1795년 25살에 피아노 소나타 1번, 2번, 3번을 작곡하여 하이든에게 헌정하기도 합니다. 이런 점을 본다면 하이든하고 관계가 아주 나쁜 것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1796년 26살 베토벤은 프라하, 베를린, 드레스덴, 라이프치 연주여행을 했고 많은 곳에서 환영을 받게 됩니다. 이때 베를린에서 첼로 소나타를 작곡하여 프레드리 비렐름 2세에게 헌정하기도 합니다. 1797년 27살에 질병이 걸려서 고생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청력이 점차적으로 약해지면서 연주여행을 포기하게 됩니다. 1799년 29살에 귀족의 자녀들을 음악 교육하는데 테레제라는 여성과 그의 여동생 이듬해 줄리에타에게 음악 교육을 하게 됩니다. 줄리에타에게 사랑에 빠져서 그녀에게 1801년 피아노 소나타 월광을 헌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다른 공작과 결혼하게 됩니다. 제자 테레제와도 연인 관계가 됩니다. 1806년에 약혼하지만 불행히 약혼은 깨어지고 두 사람의 사랑은 그 이후에도 지속이 되지만 둘 다 일생을 독신으로 살게 됩니다. 당시 훗날 피아노 매니 되는 까를 체르니가 베토벤에게 피아노를 배우게 됩니다. 1801년부터 의사의 권유로 빈 외곽의 작은 마을 할위겐슈타트에서 살게 되는데 청력이 안 좋아지는 자신의 현실을 비관하여 1802년에 자살 소동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이후 음악 활동을 위해서 계속 살겠노라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영웅 운명교향곡이 작곡이 됩니다. 영웅교향곡은 프랑스 나폴레옹 주제로 한 곡이지만 나폴레옹이 황제 즉위를 했다는 소식을 듣고 많이 실망하여 제목을 영웅으로 변경한 곡입니다. 1808년에는 타지역 베스트팔렌 국왕이 궁전 악장으로 초빙하는데 그의 후원자 루돌프 대공과 빈 귀족들이
평생 연금을 지불하는 걸로 해서 빈에 살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청력 상실이 심해졌고 청력을 잃어도 작곡은 할 수 있었으나 수입이 주가되는 공연은 점차적으로 어려워졌고 1811년 연주회에서 피아노 협주곡 5번 황제를 연주하려 했으나 실패한 뒤 다시는 사람들 앞에서 연주하지 않게 됩니다. 베토벤은 피아노 소리를 조금이라도 감지하라고 피아노 공명판에 막대기를 대고 입에 물어서 그 진동을 턱으로 느끼려고 노력했습니다. 1814년 44세부터는 완전히 청력이 상실하게 됩니다. 베토벤은 살아생전에 귀족들에게 많은 후원금을 받은 음악가로 알려졌는데 그것은 베토벤의 신분이 귀족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의 이름에도 나타났는데 이름 중간에 파는 귀족 신분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1811년부터 유럽 내 많은 전쟁으로 인하여 후원자들의 후원이 어려워졌고 경제적으로 힘들어집니다. 작곡했던 작품의 권리를 팔거나 1815년부터는 적은 연금에 의지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의 말년에 베토벤 근처에 슈베르트가 살았는데 슈베르트 또한 소심한 성격이라서 쉽게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지인들의 권유로 슈베르트가 용기를 내어 만나게 되는데 베토벤은 슈베르트에게 받은 악보를 보고 감탄을 금치 못했다 합니다. 자네를 조금만 더 일찍 만났으면 좋았을 것을. 내 명은 이제 다 되었네. 슈베르트 자네는 분명 세상에서 빛나는 훌륭한 음악가가 될 것이네. 그러니 용기를 잊지 말고 살아가게나.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답니다. 슈베르트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종이에 적으라 했지만 베토벤의 허약한 목소리를 듣고 괴로운 나머지 방을 뛰쳐나가고 말았답니다. 이 일화가 죽기 일주일 전의 일이었습니다. 베토벤은 1827년 3월 26일 57살에 오스트리아 빈에서 운명하십니다. 베토벤의 대표 작품으로는 바가텔 25번 엘리제를 위하여 피아노 소나타 8번 비창, 피아노 소나타 14번 월광, 피아노 소나타 23번 열정, 교향곡 3번 영웅, 교향곡 5번 운명, 교향곡 6번 전원, 교향곡 9번 합창, 피아노 협주곡 5번 황제, 바이올린 소나타 5번 봄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위대한 세계적인 음악가 베토벤을 만나봤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